잃어버린 힘이 아쉽기는 해. 하지만 그게 내 전부는 아니야. 나에겐 천재적인 두뇌와 그간의 연구 경험들이 남아있다고. 할아버지가 주셨던 마력 펜던트. 일시적으로나마 마력을 증폭시켜주는 힘. 이걸 근접 채술과 함께 사용한다면 예전 못지않은 파괴력을 낼 수 있을 거야. 매지컬 메이크업! 자! 내 채술에는 무언가가 부족해. 일시적으로 마력을 증폭해 신체를 강화하는 건 역시 한계가 있어. 녀석들을 더 빨리 따라잡거나 제대로 묶어둘 마법이 필요해. 알레그로로부터 평화적으로 얻어낸 문스톤. 이 힘을 펜던트에 주입하는 순간 놀랍게도 펜던트의 형태가 변화하더니 주위의 시공간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어. 어? 시공간을 다루는 힘. 나라면 이 힘을 사용할 수 있어. 마법소녀 아이샤, 여기 등장! 엘의 회랑은 거대 엘이 뿜어내는 에너지로 인해 시공간이 뒤틀리고 있었지. 모든 것이 엘의 의지에 따라 변형되는 공간. 이 원리를 나에게 적용할 수 있다면 난 이전보다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거야. 엘의 회랑과 내 마법의 차이점이 뭘까? 잠깐, 마법의 기본 중의 기본을 내가 잊고 있었던 거야? 바로 마력! 강한 마법일수록 많은 마력이 필요한 건 당연한 거야. 변형된 시공간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다루려면 거대한 마력이 필요해. 드디어 내 마력의 한계를 해방할 때야. 큐티 뷰티 프리티 메타모르피 등장! 이제부터 내가 상대해줄게!